밤이라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사냥아. 아니 근데 JTBC 씨에 진짜 이 세 분 없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패밀리가 여기저기서 맹활약을 벌이니까 좋더라고요. 사자성어로 돌려먹기라고. 연예인감. 저 방송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친한 사람들이 다른 프로그램 나오면 그냥 그렇게 반가워. 그렇죠. 더 보게 되고. 속사정도 지웅이가 나오면 멈추고. 맞아, 그런 게 있어. 장동민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은 친해졌지만 초반에 야, 허지웅 그분은 갑자기 화를 내더라. 장동민이 그런 얘기인데? 엄청 무섭네. 동민이가 아직 지웅이 잘 모르네요. 요즘 낙이 뭐예요? 요즘 낙이요? 사실 제가 요즘 별 낙이 없어요. 네. 진짜? 다른 분들을 위한 낙은 제가 하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뭐예요? 담배값도 올랐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금연 계획을 세워서 딱 이때쯤이 아주 힘들 때거든요. 그렇죠. 정말 힘들 때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 피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이고! 아니야! 평생 태운 담배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안 돼요. 야. 지금 낙이 있네. 네. 남들이 하지 않는 말을 할 때 낙이 있어. 지웅 씨도 외롭지만 저 역시 술 벗삼아서 지내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연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미국 루이빌 대학교 데이비드 로엘프스 교수님 연구를 했는데요. 30대 솔로는 같은 나이에 결혼한 기혼자보다 기가 왜? 사망할 확률이 무려 128% 높다는 연구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죽는다는 거 아니야? 128%면 그냥 죽는다는 거잖아. 100%가 죽는 거고 28%가 더 죽는 거야. 제작진 너무하네요. 배우자가 있으면 잔소리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아플 때 병원 진료가 쉽다는 면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게 나비 효과네. 독신 남성은 8에서 17년 정도, 독신 여성은 7에서 15년 정도나 결혼한 커플에 비해 수명이 단축됐다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전 어떤 방송에서도 적당량의 스트레스와 그 잔소리가 필요하대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연구팀에서도 배우자의 잔소리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그래?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고. 잔소리 많이 들으세요? 전 뭐 좀 듣는 편이죠. 형수님은 좀 쿨한 편이잖아요. 잔소리가 많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만의 이제 방법이 있어서. 네. 어떻게요? 근데 계속 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딴 생각하면서. 근데 어느 날 눈치채더라고. 그럼 금방 티나지 그럼. 눈치채더라고요. 야. 어쨌든 우리 연말에는 꼭 좋은 연애 소식 듣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왜? 아니면 중간에 잠깐 만났다가 연말 정도에 딱 청산하는. 네, 청산하는 거 괜찮아요. 연애하거나 죽거나. 마녀사냥 76번째 밤 시작하겠습니다. 누구?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곡소리가 들려. 첫 번째 사연은 아이디 KJH. 아, 지금 되게 짠했어요. 예, 예, 예. K J인지 I인지가 안 보이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제레미 아이언스가 있어. 근데 뭘 글을 읽을 때 이러고 있는 게 섹시할 것 같아. 이러고 있는 게 섹시할 그러네. 것 같아. 그러네. 그건 제레미 좀... 아이언스의 경우. 그건 제레미 아이언스 잖소. 잖습니까? 제레미 아이언스 잖습니까? 준호 씨 돋보기도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충분히 하나를 다. 이렇게. 아 여기다 달아놓으면. 살아본 지 돼도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아 웃길 수만 있다. 아 그럼요. 예. 서울 사는 27살 여자예요. 친구 생파 겸 이자카야를 간 날이었어요. 옆자리 남자들이 작업을 걸어왔는데 다들 매너도 좋아서 분위기 좋게 마셨어요. 근데 술이 한 잔씩 들어가고 3시간쯤 흐르니 내 이상형. 내 말 좀 들어봐. 내 이상형이 누구냐면은 아우 한거운 지금 24번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얼굴 바라자. 망했네. 죄송합니다. 저기 이분이 많이 취하셔서 왜 그래요? 이것도 뭐야? 망했네. 술 마시면 즐거워야지. 맨날 뭐가 망해. 이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오빠만 살아남고 다들 개가 됐더라고요. 그 오빠랑 둘이 남아서 한 잔 더 했는데 성격 좋고 유쾌한 분이었고 그래요. 저희는 얼마 후 연인이 됐어요. 근데 특이한 게요. 오빠 뭐해?
아, 오늘 좀 일찍 끝나가지고 한잔 하는 중이야. 오빠, 오늘은 뭐해? 오늘 지금 늦게 끝나갖고 하네요, 그렇지? 아, 술을 좋아하는 친구구나.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한잔하고 있어. 아,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한잔하고 있어.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진짜. 오늘은 비가 오잖아. 그래, 잘하네, 잘하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화할 때마다 매번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아, 술 마실 일이 많은가 안쓰러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모든 게 술 마실 핑계인 그래요. 거더라고요. 뿐만 아니었어요. 치킨 먹을까? 아, 치킨 생맥주 착 시원하게. 좋다. 오빠, 나 오늘 고기 땡겨. 오겹살 어때? 오겹살 소주 착. 야. 아우. 좋아, 좋아. 오겹살. 오빠, 오늘 그냥 햄버거 먹으러 갈까? 햄버거. 그 몰래 맥주 싸갖고 와갖고 시원하게 맥주랑. 아... 착. 땡긴다, 땡긴다. 근데 뭘 제대로 잘 알고 있네, 이 친구가. 네. 맞아요. 부끄럽지, 연기하면서. 연기가 아니라. 술을 일주일에 7번은 마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술을 별로 안 먹거든요. 제가 절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싫어요. 그래요. 오빠가 뭐 주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취해서 흥청거리는 게 매일이니까. 오빠, 오빠, 근데 오빠 술 좀 줄이면 안 될까? 매일 마시다 몸 버릴까 봐 걱정돼. 아니야, 걱정 마. 나는 타고난 게 아니야. 마징강. 그리고 술 참는 게 스트레스가 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아, 얘기도 해봤지만 그 부분 안 먹히더라고요. 그렇게 온전한 맨정신의 오빠를 보는 것보다 취해 있는 오빠를 보는 것도 안 내키지만 정말 술이 모든 것을 해결책처럼 구는 데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요. 심지어 얼마 전엔 오빠 일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 괜찮아? 오늘 출근 안 해도 돼? 휴가 안 쓴 게 남아서. 이번 주 쭉 썼어.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오빠 이렇게 처진 모습 처음 봐. 나랑 얘기할까? 아니면 어디 놀러 갈까? 괜찮아요. 자기 걱정 말고 일해. 지각하겠다. 어서 가. 출근 전에 잠깐 들러 얼굴 봤는데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마침 목요일이라 다음날 월차 쓰고 주말 껴서 남친이랑 어디라도 다녀오려고 여행사 예약하고 조퇴했죠. 남친 서프라이즈 해주고 바로 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오빠 나왔어. 오빠 납치하러. 오빠 어디 갔지? 오빠! 오빠! 결국 욕조 안에서 오빠를 발견했어요. 뭐야, 욕조에 누워있어. 집에 있는 술이 다 꺼내져 있고 엉망진창 떡이 돼 있는 오빠를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분리수거를 부탁드립니다. 어이, 이게 누구야? 우리 보현아 동순이 아니야? 내가 너 어디에 반했게? 나는 손 큰 여자가 좋거든. 우리 떡두꺼비 같은 이 손 낳고 잘 살자. 아빠! 아빠 해봐. 아빠야. 애기야, 아빠 해봐. 오빠는 쓰레기야. 미안해. 분리수거해줘. 그날 술병이 제대로 난 남친 덕분에 주말 내내 간병하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제 말이 좀 먹혔는지 술을 줄이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저 오빠 냉장고에 가득한 술을 다 내다버리고 대신 입 심심할 때 먹으라고 음료들이랑 뭐 젤리, 과자 같은 걸 채워놨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사다 둔 젤리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다. 먹어야지. 뭐야 이게 뭐야? 혹시 술에 절인 젤리 드셔보셨어요? 그걸 만들어서 매일 먹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담궜군요. 아, 가끔 쓰레기통에서 다 먹은 맥주캔이나 소주병이 발견되기도 해요. 아니, 술이 그렇게 끊기 힘든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술에 대한 얘기네요. 술을 많이 마시는 애인 이야기. 자, 뭐 전 이 사연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우리 이거 가지고 헤어질 일은 아닌 것 같고 꼭 병원을 같이 가셔야 되는 게 그래. 일주일에 7번을 술을 마시면은 이거는 중증 중에 중증이거든요. 단계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꼭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지. 알코올 중독은 되게 위험한 병이에요. 인생 망치는 병이에요. 저는 옛날에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갔다가 알코올 중독 초기? 진짜? 진단을 받고 이제 상담도 받았었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술 안 먹는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술을 마시거든요. 집에서 술 마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진짜. 아니, 아닌데? 아, 큰일 안 나는 정도? 아니야, 큰일 나. 근데 한국 사람의 한 3분의 1 정도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다 알코올릭 좀 클리닉 다녀야 되는 수준이래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대중 매체에서 우리가 술 많이 마신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약간 뭐 남자다운 뭐 이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외국 같으면은 알코올 얘기면은 공본도 안 되는 상황. 맞아, 직장을 못 구해. 심각한 스캔들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창피한 일인 건데 한국에서는 약간 자랑스러운 일처럼 되는. 방송에서 막 술 얘기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지는 않은데 항상 좀 스스로 위안 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봤을 때 이제 반주를 좋아하니까 내가 행복한 거죠 그냥 여기서. 근데 그때 선생님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술 먹는 습관과 남이 술 먹는 습관을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니까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미 체크 이미 올라간 거래. 체크.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간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아 이거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먹어야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와인 한 잔 정도 그래서 와인 잔을 샀어요. 제일 큰 잔을 달라고. 그걸 그래서 싸갖고 다녔어요. 와인 잔을 차에.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지.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의선생님 말씀대로 한 잔 거의 한 병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병이 거의 다 들어가요. 진짜? 이렇게 해서 찰랑찰랑 와인 한 병이요? 거의 다 들어가요. 진짜 큰 잔인가 보다. 멍청한 것 중에서 진짜 제일 멍청한 거죠. 그 말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분명 의사선생님은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 바보죠, 바보. 근데 사실 저는 술을 4, 50일 가까이 끊은 적이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건 아, 정말 여가에 술 안 먹고 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가 선영이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는 술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느꼈어요. 그래. 어쨌든 너무 의존적이에요. 일주일에 일주일 다 마시니까. 매일 조금 먹는 거보다 차라리 하루 많이 먹고 3, 4일 쉬는 게 간에 가능해요. 아, 그게 간이 쉴 시간이 아니, 무조건 그래. 제일 좋은 거는 48시간 정도 쉬어주는 게 좋아요. 물론 뭐 더 쉬면 더 좋지만 48시간 어떻게 여기 주종별 알코올 분해 시간이 있는데요. 몸무게가 많으면 아무래도 알코올을 분해하는 시간이 짧아지네요. 어?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 몸무게가 60kg면은 소주 한 병을 4시간 47분 만에 분해하고요. 80kg면은 3시간 34분 만에. 그러니까 성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형이 22분? 마시면서 분해가 되는 거야. 남자가 확실히 더 빨리 분해를 빨리 하네요. 예, 네. 여성보다. 근데 또 이거는 잘 모르겠어. 이거 사람마다 사람마다 달라. 아니 근데 말을 빨리 배우거나 글을 일찍 깨치면 애주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다소 무서운 연구 결과가 있네요. 어 그래요? 여기 다 말 빨리 했을 것 같은데? 전 태어나면서 얘기했어. 아 그래. 동유병 태어나면서 그랬다면서요. 구차! 저는 뭐 잘 먹는 편은 아닌데 빨리 회복이 되죠. 그때 제주도 또 생각나. 오, 그때 좀비. 분명히 섬을 떠날 때는 내 옆에서 영면하셨거든요. 이렇게 그랬다가 갑자기 도착할 때쯤 되니까 뿅 하고 살아나가지고. 싱아, 중국집 알아봐. 꼬량 좀 먹자. 아, 술 얘기 나와서 우리가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꼭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대신 뭐 약간 맞춰주는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나도 진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 그 대신 좀 줄여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두 번째 사연 가볼까요? 닉네임이 안마자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두 살 연상 남친과 1년 가까이 교제 중입니다. 최근에 제 과제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오빠 자취방에서 만난 날이었어요. 한참 좋은 시간을 가지려던 중이었는데 따르릉 하 누구야? 뭐? 뭐라고? 어 그래? 어 애기야 오빠 친구들 요 앞에 잠깐 뭐 애기 보러 들리는데 완전 궁금하대. 애기 보고 싶대 내 친구들이. 어머 안 돼 나 지금 생얼이란 말이야. 다음에 보자 그래. 어? 응? 시경아! 어? 시경아! 얼굴 좀 보자.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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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인마 아니 갑자기 찾으면 어떡해. 우리 애기 놀랐잖아. 아유 제수씨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한 번만 제수씨 보여달라는데 훨씬 비싸이거는. 어? 안녕하세요. 아, 예. 근데 제가 급한 일 있어서 도망갔어요. 예의가 아닌 줄은 알지만 그날 제 상태가 생얼에 무사머리에 쭈꾸리 그 자체였거든요. 어? 귀엽네 이거.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들 만나는데 그 꼴로 볼 순 없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치. 우린 상관없는데. 사실 상관없는데. 더 귀여운데. 다음에 만나서 만회하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우리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야? 맛있는 저녁 먹고 오빠 집에서 파티할까? 어떡하지? 그 친구들 모임이 있어. 매년 애인 있는 놈들도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술 마셨거든. 친구 좋아하는 친구. 아니 우리 처음 만난 크리스마스인데 나 그날 입으려고 인터넷에서 속옷도 주문했단 말이에요. 어?
속옷? 오빤 저랑 단둘이 크리스마스를 보냈죠. 오. 그리고는 얼마 후 오빠 생일이었는데요. 전 오빠를 위해 직접 생일상을 차려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오빠가 알바 끝나고 오면 저녁상을 짠! 이렇게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빠 언제 와? 아 줘봐 줘봐 재수 씨. 어머 누구세요? 아,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급한 일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기분이 뭔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다렸죠. 근데 오빠는 전화도 없이 새벽 1시에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왔고요. 알고 보니 친구들과 이른 저녁을 먹기로 해서 알바를 빼고 만났다더라고요. 오빠 근데 왜 알바라고 거짓말했어? 알바. 난 저녁상 차리고 기다렸는데 나 생일 때 꼭 우리 항상 봤었거든. 근데 네가 알면 안 좋아하니까 그냥 빨리 만나고 들어가려고 했지. 하지만 제가 전화했던 건 들은 적이 없다네요. 아, 신분이 나쁘네. 먼저 갈 거면 벌주 마시라고 해서 받아먹다가 취했다고. 그래요? 오빠 친구들 대체 왜 그렇게 매너가 없고 무례한지 좀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나 오늘 저녁만 먹고 일찍 일어나야 할 것 같아. 왜? 지웅이 알지? 걔 취직 턱 낸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또 밥 먹기로 했거든. 또! 싶었지만 남자들만의 모임이라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오빠 친구 타에 그날 모임 사진이 떴는데 그 오빠 친구들 여친들이 떡하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 왜 말 안 했냐? 아 이거 서운하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 왜 말 안 했냐는 제게 오빠는 난 우리 애기가 그때 친구들 불편해 하니까 괜히 갔다가 서로 좀 어색할까 봐. 내가 거지. 언제 불편했다 그래? 오빠 친구들이 혹시나 불편하대?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거네요. 그거 아닌데. 못생겼대? 못생겼대? 알고 보니 저를 배려한 게 아니라 오빠 친구들이 저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야. 풀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이러면 안 되지만 오빠 친구들 단체창을 몰래 봤어요. 근데 야, 너 걔 데리고 오면 우리 다 안 간다. 진짜 처음 봤을 때 보니까 그 봤지? 눈썹 없는 거. 눈치도 없을걸? 야, 싸가지도 없고 눈치도 없고 왜 만나? 차라리 수지 다시 만나지 그래. 야, 그래, 수지. 야, 수지. 나도 수지 얘기하려고 그랬어. 수지. 예쁘고 착하잖아. 수지. 수지는 오빠 첫 여친 이름이에요. 첫 여친과 절 비교하면서 저럴 줄이야. 그 창에서 전 오빠 친구들한테서 멀어지게 하는 싸가지 없고 나쁜 여친이 있더라고요. 야,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화도 나고 상처받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이젠 오빠가 친구들 만난다 그러면 또 무슨 욕을 할까?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전 어쩌면 좋죠? 그래요. 친구들이 별로다. 아니 근데 그렇게만도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 정도 톤으로 강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 사연자의 남자친구 또 평소에 거기 맞춰서 얘기를 했을 거야. 아니면 조금 미안하지만 이 여자분도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보다 너무 둘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남자는 좀 우정에 좀 휘둘리는 것 같고. 우리 옹달쌤에서 장동민 씨는 항상 여자친구를 사귀면 먼저 우리를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거기서 빼거나 불편하거나 잘 섞이지 못하면 가차 없이 가차 지어졌어. 이상하다. 동민이 걔 진짜 이상하네. 형 갑자기 화낸데. 아니 근데 20대 초반에는 약간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많긴 하죠. 남자들끼리 어떤 의리 뭐 이런 걸 중요시하고. 아니 의리가 중요하면 내 친구 여자친구를 이렇게 험담하지 않는데 눈썹 없는데 그래서 야, 이렇게 안 하는 난 사연자분이 뭔가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아. 아니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 아니, 뭔가 여자가 먼저 빌미를 제공을 했다. 아유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뭔가 뭔가 이거 한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아니 근데 약간 지금 주막 같아. 이 지금 남자친구들 사연 보낸 분의 남자친구도 그 친구들 여자친구 옛날에 뭐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분명히 그거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는 이 정도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도 솔직히 이게 그 자리에 나와서 잘 어울리지 않고 얘기 좀 없으면 좀 밉게 보는 편이긴 해요. 그 사람의 여자친구도. 야 이거 신기해요. 친구들이 내 여자친구를 이유 없이 별로라고 한다면 이제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미팅 사이트 미혼 남녀 73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3자가 보는 자신의 애인에 대한 평가를 신뢰하는 편인가? 남성의 74%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건 네 생각이고. 74%면 거의 대다수. 여성의 59%는 신뢰한다. 아하,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보면 나쁜 오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남자 믿을 수 없어. 내 애인을 친구들이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 이거는 별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한다. 남자 1위 무시한다. 53%. 여성 1위
사귀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왜 남자들이 여자를 공략할 때 친구들한테 잘 보이는 여자들은 남자 할 때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는 게 좀 남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자기 친구들이 나를 별로라고 해. 그래서 얘가 사귀는 거에 자기 생각 다시 생각하세요. 그럼 난 이 여자에 대한 애정이 완전 요만큼도 사라지거든요. 걔가 팔랑거라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약에 거기에 휩쓸린다면. 아, 휩쓸린다면.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싫어. 나는 내 여자 친구보다 안 좋게 얘기한 친구가 더 싫은데. 저는 제가 정말 그 걔가 날 뭐라 좋아하는 여자면은 그 친구들을 공략할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아니 뭐 어떻게든 환심을 살려고. 그럼요.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하고 뭐 하고. 네. 나는 어린가 봐.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싫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사실. 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친구인 여자도 싫고 그 친구도 싫고. 싫어하는 낙이 있어. 그러니까 형은 싫어하는 낙이 있어. 세 번째 이거 손 한번 마실까? 스트레스가 있다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그 사람이 날 사랑하게 만든대요. 그럴 때 쾌감이 더 있다는 거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미워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막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은 안 할 수는 있지만 나도 똑같이 너를 미워한다라는 건 절대 알려주지 않죠. 심정의 목사님 같은. 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어주거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컨디션인지를 굳이 그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면 아니 이건 진짜 똑같이 미워하면 시원할 것 같지만 결국 내가 손해예요. 너희 중 죄가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거라. 그냥 그렇게 누군가가 막 나를 되게 미워하고 이렇게 뭐 뒤에서 욕하고 다니면은 약간 연민의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아유 좀 안 됐다 뭐 저렇게까지. 누군가가 형을 미워한 적 없죠? 그렇게까지 뭐 그럴 게 없죠. 저는 둥글둥글하니까. 예,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나도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데 왜 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여자분 보낸 사연이니까 남자들은 좀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자리도 좀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가서 웃어야겠다가 아니라 진짜 자리에는 좀 나도 나가고 싶고 이렇게 좀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처음에 우리가 뭔가 좀 친구들 왔을 때 나는 그때 너무 진짜 민낯이었고 괜히 자기 면이 깎일까 봐 난 도망갔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안 좋게 생각하면 기회를 달라. 그래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리고 계속 친구들하고 나를 경쟁 상대로 만든다 헤어지세요. 헤어지기 딱 좋은 시즌입니다. 담배 한 대 다 피면서 헤어지면 돼. 영원히 잊지 못하네. 사랑의 직진 신호 그린라이트를 켜줘 함께합니다. 지금 이렇게 의자가 하나 빨간색. 원래 의자가 빨간색이에요. 위험한 의자. 적색 경보 같은 건가요? 아니 근데 혹시 뭐 데오드란트 없어요? 땀 안 나게 하는 거? 여기 인중에다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건 드디어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앞에 있네. 진짜 있어. 이거 이렇게 발라야 돼. 라면 진짜 하잖아요. 라면. 지금 살짝 벌써. 아니에요, 물광이에요. 아 근데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바르는 거 약속해야 돼요?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물광 피부예요. 인중만 김예 씨예요? 허지웅의 인중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녀. 나른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그녀. 그렇죠. 네. 한 곡씩 나와주세요. 일부 참여를 못해서 아쉽고요. 허지웅 씨 맛이 너무 좋고요. 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웅이 탄다는 생각이 너무 좋다. 변태 왜 지웅이? 그렇게들 많이 한대. 변함치 않았어. 홍콩 보내줄까? 우리가 꽉 잡아줄게. 아 이거 봐.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뜩! 예,
이렇게 금방 다시 나온 경우는 진짜 없었죠. 없었어요. 마녀사냥 시작한 이후 없었어요.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 예. 근데 왜... 왜... 아, 해봐, 해봐. 그래요. 우리가 데오드란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한고은 씨 보면 얘기만 뭐, 뭔가 이럴 때 계속 인중에 땀이 났거든요. 그것도 보셨겠다, 그죠? 네, 봤어요. 어. 야, 앞에 컵이 있는데 한번 받아봐. 계속 모아가지고. 텔레비전 볼 때 내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면서 거기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마녀사냥 출연한 이후에 주변에서 뭐 얘기 좀 하던가요? 허중 씨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달라진 점은 연관 검색어가 허중 씨와 연관 검색어 사이가 됐다라는 거. 오늘 되게 떨리네요. 왜 그래요? 아니, 되게 가까운 사이군요. 연관 검색어 사이라는 건 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해서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포장마차에서 볼일 참아가면서 이렇게 술잔 부딪히는 게 낙이라고. 아, 왜 또 그냥 노상포차는 화장실이 이렇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게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왔잖아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한국 드라마 같은 걸 비디오로 보다 보면 주황색 포차. 그래서 이제 술을 들이키는 소주를 마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전서가 있죠. 그래서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겹고 이제 뭐 아주머니랑 대화도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참 좋았는데 아차 화장실이 없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거기서 맥주를 마시는 건 옳지 않으니?